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최고는 관념의 통지이다. OX. 틀려. 무권 대리인 상대방,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본인에 대한 최고라는 것은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그럼 만약에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OX. 끝에 뭐가 들어갔었어요? 통지. 그럼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요거는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암기는 좀 해두셔야 되고, 우리가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의최거 관통승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또는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어쨌든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요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번 시험 문제입니다. 45쪽에 준법률행위인 것은? 우체국 관통성 찾으라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1번은 동의, 2번은 취소, 3번은 최고, 4번은 추인, 5번은 해지. 답은? 3번 최고겠죠. 최고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준법률행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효과가 생겨요? 법률에 의해서 효과가 생겨요? 법률. 그것을 바로 준법률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리가 한 3주차 되면 공부를 할 텐데, 대리라고 하면 이렇게 항상 3면 관계가 나와요. 만약에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대리인에게 생길까요? 본인에게 생길까요? 본인에게 귀속돼요. 그게 대리 제도죠. 그런데 얘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도 없는데 위임장을 위조해서 자기가 마치 갑의 대리인 것처럼 병한테 팔아먹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권 대리라고 해요. 무권 대리.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럼 무권 대리 행위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질 필요 없을까요? 대리권을 줬는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생기는데, 대리권도 없는 애가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내가 갑의 대리인인데 이러면서 갑집 팔아먹은 거야? 그럼 갑은 소유권 넘겨줘야 될까요? 안 넘겨줘야 될까요? 안 넘겨줘. 대리권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대리인에게 반드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피해를 볼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하냐면 최고를 해요. 최고. 내가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네. 이거 어떻게 본인이 인정해 줄 거예요? 안해줄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본인은 원하면 뭘할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거절. 추인이라는 건 추후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 책임질 필요 없는데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추후에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해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물어봤는데 이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확답을 안 하면 추인으로 볼까요? 거절로 볼까요? 거절로 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왜 거절로 봐요? 이제 답이 나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거절로 봐요? 그렇죠. 민법 제131조에서 최고기관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법률행위는 자기가 추인한다, 거절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겨요. 이런 걸 준법률행위라 하고, 또 감정의 표시는 용서가 있는데, 용서는 뭐 시험에 전국 이래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신경 안 써야 돼. 사실 감정의 표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졸리다. 벌써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거다 감정의 표시인데, 뭐만 들어갔어요? 용서. 그러니까 용서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 용서라는 감정의 표시만 권리를 변동시키는 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갑이랑 을이랑 둘이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으면 평생 잘 살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이혼도 제일 좋게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무슨 이혼이에요? 협의로 이혼을 해요. 이때 이제 협의혼이 되려면 재산 분할, 양육권 모든 게다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협의가 안 돼요.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을이 갑을 상대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재판상 이혼 청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가 바로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예요. 결혼하면 의무 생기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의무가 생겨요? 서로 먹고 사고 자고 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동거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먹여주고 해야 되잖아요. 부양 의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이혼 사유에? 그건 아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유지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정조 의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 그 이제 부정행위. 정조 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예요. 그럼 얘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얘가 이제 뭐예요? 바람이 좀 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 이혼해줘. 이랬더니 갑이 절대 안 해준대요. 우리 가문에 이혼은 없었다면서? 그럼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이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어떻게 해? 갑과 을은 이혼한다라고 판결 내려요. 그럼 이혼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을이 뭐라고 했냐면 너 조심해라. 한번 봐준다. 뭐 했어요? 용서. 그럼 용서해줬으면 이 얌전하게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데 여전히 말 안 듣고 길길이 말대요. 그러니까 을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봐주려고 그랬는데 이혼하자라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 소송은 인정될 수 없어요. 용서를 하는 순간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면 을이 용서할 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소멸되는 걸 원하고 있을까요? 모르고 할까요? 모르고요. 모르고 하는데 왜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법률이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준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서라면 형법상 간통죄 고소권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간통죄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이제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이런 의사표시로서 권리를 변동시킨다? 그게 바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준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는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고 그럼 여기서는 좀 암기해 두실 게 바로 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라는 준법률행위예요. 의사의 통지는 각종 뭐가 있어요? 최고,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 이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건 세부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 것은 권리가 변동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원에서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무엇으로 인한 변동이냐면 의사표시,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이고 두 번째는 원하지 않았지만 법률에 의해서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준법률행위. 그래서 이게 이제 물권법에 가면 민법 총칙이니까 권리 변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물권법에 가면 무슨 변동이라고 할까요? 물권 변동이라고 하겠죠. 소유권이 변동된다. 그럼 물권 변동이 되는 원인도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뭐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법률 규정. 그렇죠? 물권법에 가면 이런 게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결국 원에서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법률 사실. 근역이 45쪽까지 나와 있죠? 오늘 첫 시간인데 분류를 좀 많이 했어요. 권리 변동에 대한 개념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받고 그리고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법률 사실, 시작점 법률 사실은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대개 가셔가지고 뭐 용태 사건 이렇게 분류하면서 다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좀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요거 암기하시고 그리고 개념, 권리 변동은 크게 두 가지인데 원에서 변동되는 경우와 법률에 의해서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의의가 나와요. 이제 본격적인 시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고 했어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걸 법률행위.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는 말을 써요.